스포츠 화이드입니다. 클린스만호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엘살바도르전에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.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. 부임 후 아직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정주희 기자입니다. 페루전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손흥민. 패배 후 고개 숙인 이강인을 위로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.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기 시작한 손흥민은 엘살바도르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.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선발 출전은 어렵더라도 후반전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Today I'm especially happy because I have my captain back. He's not going to start because he has not 90 minutes in his legs. But I hope that in the second half he gets the opportunity to come back on. 지난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콜롬비아전 무승부, 우루과이와 페루에 연달아 패하면서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. 감독님께서 아직 첫 승을 못 거두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좋은 경기, 또 재밌는 경기, 또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 만나는 엘살바도르는 피파 랭킹 75위로 약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A매치 경기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 중인 데다 직전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0-6으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. 클린스만 감독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선수들에게는 1-1 경합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. Don't judge El Salvador on a 6-0 loss against Japan. So this is not easy. So the game, I told the team already that they not measure El Salvador on this defeat in Japan. 클린스만 호의 첫 승이 걸린 엘살바도르전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행운의 장소입니다.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